가혁이님 목소리 잘 들리나요? 아, 족발집 이야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박민경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녁 식사들은 하셨어요? 아, 네,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 하는 거라서 많이 서투를 거예요. 감사합니다. 서로 인사들 좀 나누세요. 서로 인사도 나누시고, 나중에 기억해뒀다가, 구독도 해주시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직 시작 시간이 아니라서, 제가 아까 오늘 처음이라, 아까 한 1시간 전에 테스트 방송을 했는데, 제가 테스트란 말을 안 썼어요. 그랬더니 외국인 친구분께서 오신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서 모르고 꺼버렸잖아요. 그래서 다음에는 좀 잘할 것 같은데 오늘은 처음이라 좀 많이 답답하실 것 같아요. 박민경님도 그렇고 족발집 이야기님도 그렇고 두분다 요리 쪽을 하시는 거예요. 요리 쪽이시니까 같이 알고 지내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다육이는 내 친구 둥이사랑님은 네임에도 있지만 다육이 키우시는 분이시고요. 엄청 예쁜 화분들이 많으세요. 저는 사실 다육이를 좋아하는데 키우지는 못하거든요, 잘. 네. 네, 나갔다 오셔도 됩니다. 아직 시작 시간은 아직 안 됐어요. 10시부터 시작하기로 한 거니까 나갔다 오셔도 돼요. 아, 다이어트가 컨셉이셨구나. 아무튼 요리 잘하시는 분들 보면은 저는 부럽더라고요. 제가 좀 일은 잘하는데 요리는 잘 못하거든요. 제가 오늘 응모하신 분들을 이렇게 컴퓨터 책상에 쭉 써놨어요. 보이시려나? 이렇게 써놨어요. 이따가 이제 수작업으로 추첨하려고요. 저도 멋지게 포튜브나 이런 걸로 추첨하려고 했었는데, 아, 노래하는 현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버즈의 노래를 너무너무 잘 부르시는 분이세요. 다 같이 환영해 주세요. 제가 버즈 노래 굉장히 좋아하는데, 가끔 들어가서 듣습니다. 다 같이 격하게 환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노래하는 현이님, 제 목소리 잘 들리시나요? 제가 좀 소리가 작다 그래서 제가 처음 하다 보니 좀 어설퍼요. 아, 정수팟팟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정수팟팟님도 다양한 주제들을 올리고 계시는데요. 예, 한번 들어가서 같이 구독도 해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정수파파님은 참 다정하신 아빠신 것 같아요. 아이들하고도 잘 놀아주시고 그러신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3분 뒤 말고 조금 더 있다가 하는 게 좋지 않을까요? 한 10분 정도 더 기다렸다가. 아, 재활용이요? 재활용은 다 틀려요. 하는 것마다. 그러니까, 뭐 음료수 먹다가 갑자기 생각나면 그걸로 만들고 지점토로 다 해요. 외관은 지점토로 하는데 내부에 있는 재활용들은 다 틀려요. 안녕하세요, 폼섹시TV님. 반갑습니다. 아, 이렇게 와주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이름을 바꾸셨죠? 그러니까 제가 헷갈렸구나. 예, 폼섹시TV님이 60대신데 굉장히 젊게 사시는 분이세요. 손주도 가끔 나오고 그렇거든요. 같이 인사 나눠주세요. 제가 50대라 저도 많다라고 생각하는데, 저보다 더 많으신 분이 정말 대단하신 분 같아요. 저도 60대에도 계속 유튜버를 하고 싶습니다. 같이 인사 나눠주세요. 하이오니님, 반갑습니다. 오늘 방문해 주셨네요. 하이오니님은 기타 연주를 하시면서 노래를 하시는데, 그 연주 실력도 좋으시지만 이렇게 편안하게 들려준다고 해야 되나?
그냥 그 채널에 딱 들어가면 저도 모르게 편안하게 가만히 앉아서 노래를 듣게 되더라고요. 예, 하이훈이님 노래 참 좋습니다. 같이 인사 나누시고요. 같이 들어가서 노래도 들어주세요. 구독은 오늘 하지 마시고 나중에 하세요. 왜냐면 이렇게 실망하면서 구독을 하면은 취소가 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제가 계속 느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 적어 놓으셨다가 나중에 천천히 서로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10시 10분쯤에 제가 지금 여기 컴퓨터에 보이시죠? 노란 스티커 23분이 응모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이쪽 컴퓨터에다 붙여놨어요. 적어서. 옛날 방식으로 추첨할 예정입니다. 아, From Sexy TV님, 감사합니다. 제가 1000명대도 이벤트를 할게요. 그때까지 만든 그거를 이벤트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제 고양이나 강아지, 뭐, 애완동물, 반려동물 키우시는 분들 신청하시면 그림 그려서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은 타블렛으로 그림을 그리거든요. 그려서 메일로 보내드릴 테니까 신청해 주세요. 네, 제가 아무래도 50대다 보니까 이게 아날로그가 좋더라고요. 아날로그가 왠지 느리지만은 그때 그 시절 추억이 있어서 그런지 좋더라고요. 낭만도 있는 것 같고. 컴퓨터로 하면은 훨씬 좀 멋있죠. 저도 그래서 컴퓨터로 할까 하고 그 퍼튜브 그거 연습해 봤었어요. 근데 제가 오르골 만들 때부터 신청을 받았기 때문에 그걸로는 좀 하기도 힘들고 또 재미도 없을 것 같아서 제가 일단 아날로그로 하기로 했습니다. 네, 캐츠러블리님 그림 그립니다. 본 직업은 디자이너고요. 그림은 어렸을 때부터 화가가 꿈이었었는데 화가는 못 됐어요. 아직은 못 됐어요. 한 10년 후쯤엔 될것 같네요. 노력 중이니까. 그 유튜브 하면서 좀더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이것저것. 네, 정수파파님, 70살에는 무슨 꿈을 가지고 계신가요? 여기에 발표해 주세요. 다 같이 으쌰으쌰 응원해 드릴게요. 아, 가수. 가수 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씩 하다 보면은, 아, 감사합니다. 제가 블로그 이름이 작은 서랍이에요, 본래. 그래서 제 추억을 서랍 속에 넣기도 하고요. 또 서랍에서 꺼내기도 하고. 아, 스마일 미술관님, 감사합니다. 스마일 미술관님은, 스마일이라는 컨셉을 가지고, 미술을 접목시켜서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을 만들어내시는 분이세요. 저는 볼 때마다 되게 감명 깊고 매일 갈 때마다 항상 풀 영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스마일 미술관님도 격하게 환영해주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서로가 서로의 친구가 되시면 좋겠네요. 네, 6분 후에 이 종이들을 다 여기다가 집어넣고, 보이시나요? 아, 이쪽으로. 여기다 집어넣어서 추첨할 계획입니다. 많이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도 안 오시면 어떡하나 하고 되게 걱정했었거든요. 아, 스마일 미술관님, 나가시게요.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게요. 아, 고양이 소리 오르골에서 났어요. 여기서요? 아, 고양이 소리가 나냐고요? 아, 고양이 소리 안 나는데.
이거 나는 거예요, 여기에서. 여기에서 나요, 오르골이니까. 조금 처음이라 좀 부족해요. 부족한데 나중에 더잘 만들어서, 1000명 때는 더잘 만들어서 더 좋은 거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갖고 싶은 거를 하나씩 적어주시기도 하셨는데, 그 5개를 그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다 그냥 통으로 응모하신 분들을 다 적어놨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통에 넣어서 흔들어서 뽑으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벤트 또 하나 있어요. 이거 보이시나요? 해적. 이거 한번 뽑아서 초콜릿 기프트콘 쏠게요. 오늘 발렌타인데이잖아요. 그래서 총 6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는 이제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1번 오르골 뭐그 순서대로 하고, 마지막에 이제 안 되신 분들을 위해서 통 아저씨 이거 할 거예요. 2분 남았네요. 다들 계신 건가요? 이제 겨울 다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쵸? 봄 오는 것 같죠? 그러니까 영상 올리시는 분들 보면은 그 시골에 버들 강아지 그거 올리시는 분들 있더라고요. 아, 손녀 목욕 시키러 가시는군요. 그때 응모 안 하셨나요? 응모 안 하셨던 것 같은데? 그렇죠. 나중에 1000명 됐을 때 응모해 주세요. 프롬 섹시 TV님. 감사합니다. 아, 정수파파님, 오늘 봄을 보셨다고요? 어디에서 보셨나요? 네, 후니님, 이거 포스터 모니터에 붙여놨어요. 네, 맞아요. 후니님은 예전에, 뭐지? 어디? 여기 있구나. 여기 있네요. 아, 졸업식 시즌이네요. 네, 그러면은 제가 지금부터 이거 접어서 여기다 넣을게요. 접어서, 이거 하나씩 접어서 넣을게요. 이렇게. 이렇게 안 보이게 꼭꼭 접어서 넣을게요. 접어서 넣는 거 보이시나요? 아, 저도 떨고 있어요. 현희님 기타 치실 때는 안 떠시면서, 아, 노래 부르실 때는 안 떠시면서. 케이콩님, 강너울님, 캐츠러블리님, 데일리컴님, 다나쌤님, 금손TV님, 아, 정수파마님, 파님, 응모를 못 하셨군요. 왜안 하셨어요? 노래하는 현이님. 아이고. 이. 에코 메모리님. 다나쌤님.
다육집사님, 아이고. 닫아서요. 지금 흔들고 있습니다. 쉐킷쉐킷. 아, 감사합니다. 목소리 이쁘다 그러니까 뭔들 빨 모르겠네요. 이제 뽑을게요. 막 흔들어서 저안 보고 있어요. 딴데 보고 있어요. 하나 뽑았어요. 하나. 짠. 두개 뽑혔는데 어떡하지? 두개 붙었는데 어떡하죠? 다시 할까요? 다시 할게요. 죄송해요. 이게 두 개가 붙어가지고. 다시 할게요. 다시. 아, 이미 다시 했는데. 아, 이게 포스트잇으로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네요. 소피아 선생님. 소피아 선생님이 오르골이네요. 오르골이 1번이었죠? 그리고 2번이 뽀로로와 루피였죠. 잠깐만요. 실수하면 안 되니까. 2번 뽀로로와 루피 뽑을게요. 누굴까요? 아, 금손TV님이, 아, 이분도 클레이 아트로 매일 만들기 하시는 분이신데, 이분이 되셨네요. 이분 안 가져가셔도 되는데, 이분 저보다 더잘 만드시는데 어쩜 좋아. 일단 이분이 되셨네요. 뽀로로와 루피가. 어떡해요. 오신 분들이 돼야 되는데. 할게요. 3번. 기해년 복돼지. 돼지통 속에 500원짜리 두개 들어있어요. 돼지. 다나쌤. 아, 오신 분들 하나도 안 됐네. 어떡해요. 다나쌤. 아, 오신 분들이 돼야 되는데. 복돼지였고요. 그 다음에 4번 빨간 여우. 빨간 여우. 아, 제발 오신 분들 중에 한 분이. 아, 고양이는 고양인데 고양이 치카와 오두방정이라는 분이시네요.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그 다음에 크리스마스 트리. 아, 한 분도 안 되셔. 너무 마음 아파요. 헤이쿡님. 아까 헤이쿡님, 아, 없으셨나? 헤이쿡님이 되셨네요. 아. 어떡해요? 오신 분 중에 하나가 남았어요, 이거요. 초콜릿, 기프티콘. 이건 좀더 있다 할까요? 아, 재밌어요? 다행이네요. 요즘 사는 얘기 좀 해주세요. 정수파님이 제일 재밌게 사시는 것 같은데. 바로 해요? 바로 할까요, 먼저? 먼저 해놓고 이야기할까요, 그러면? 지금 오신 분들이 몇 분이신가? 지금 7분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기에 이제 해적 칼을 준비해 놨어요. 여우 당첨자? 고양이 치카와 오두방정님이 되셨는데요, 여우는? 그러니까 고양이는 고양인데 캐츠 러블리님이 아니시고 고양이 치카와 오두방정님이세요. 아, 죄송합니다. 그림 신청하세요, 그림. 제가 메일로 보내드릴게요. 아, 여우는 직접 만드셔도 될것 같아요. 보시고. 여우는, 이거, 그, 문방구에 가면 스티로폼 있어요. 스티로폼으로 얼굴 했고, 휴지 대롱이에요. 휴지 대롱 한 개. 그리고 지점토 한개 들어갔어요. 하이 호니님도 여우 만드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에 한번더 만들어서 1,000명일 때또한번 할게요, 그러면. 다른 컨셉으로 만들어야겠네요. 어린 왕자에 나오는 여우를 만들어야겠어요. 귀염둥이 여우. 아, 네, 현희님. 반가웠습니다. 다음에 또 찾아뵐게요. 감사합니다. 아, 하이오니님. 이게 남았잖아요, 해적이. 지금 한번 그러면, 1번에서부터 10번까지 마음속으로 하나씩 써주세요. 마음속으로 말고 댓글로 써주세요. 1번부터 10번까지. 그래서 이거 칼을 꽂았을 때 해적이 통 튀어나오는 분, 그분께 보내드릴게요. 초콜릿. 잘된거 맞나? 다 쓰셨나요? 아, 5번 두 분이니까 5번이 되면은 두 분이 가져가시는 거네요. 빵디님은 처음 뵙는 분이신데 안녕하세요. 일반인 분이신 것 같아요. 그쵸? 인사 나눠주세요. 아, 지나가는 나그네시구나. 네, 6번 되면 초콜릿 씁니다. 그럼 지금부터 해볼까요? 그러니까 번호는 그냥 하나, 첫 번째가 1번, 두 번째가 2번, 세 번째, 3번 이런 식으로 갈게요. 아, 다육집사님, 안녕하세요. 아, 다육집사님, 다육이는 내 친구 분이시랑. 다육집사님도 다육이 키우시는 분이세요. 오늘 다육이 키우시는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다육이는 내 친구. 맞아. 아, 아까 처음에 오셨던 분이 다육이는 내 친구. 그 다음 지금은 다육집사님. 그리고 다육이랑 화초랑.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다육이랑 화초랑 님도 다육 키우시는 분이세요. 제가 다육 채널들을 좀 많이 봐요. 왜냐면 제가 키우지는 못하지만 보는 거 되게 좋아하고 키우고 싶어요. 시간이 안 돼서 키우지를 못하고 있거든요. 언젠가 꼭 키우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벤트는 이미 끝났고요. 1등은 소피아 선생님, 2등 금손TV, 3등 다나쌤, 4등 고양이 치카와 오두방정, 5등 헤이쿡님이 되셨습니다. 네, 정수파파님. 정수파파님도 키워달라고요.
충분히 크신 것 같은데. 그리고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추가적으로 초콜릿, 오늘 발렌타인데이 있더라고요. 제가 미처 생각도 못 했었는데. 그래서 이거 해적 게임에서 발렌타인데이 초콜릿 쏘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번호 안 적으신 분들은 번호 1번에서 10번까지 중에 아무거나 적어주세요. 번호 나오면 드립니다. 초콜릿 기프티콘 보내드립니다. 아, 다육이랑 화초랑님, 이거 번호 쓰고 가세요. 나가시나 보다. 네,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잘안 보이나? 아, 보이는구나. 시작할게요. 1번이에요. 1번. 첫 번째 하는 건 1번. 두 번째, 2번. 이런 식으로 갈게요. 1번. 1번 아무 반응 없습니다. 그다음 2번. 두 번째. 2번도 반응 없네요. 그다음 계속 돌리면서 할까요? 3번. 아, 3번도 반응 없네. 4번. 4번도 없네요. 이거 어떻게 된 거지? 왜안 되지? 5번. 5번도 없네요. 5번 두 분인데 왜안 됐을까? 6번. 이거 잘된거 맞나? 7번. 이상하네. 8번. 이상하네요. 고장 났나? 9번. 깜짝이야. 9번이요. 다육집사님 되셨네요. 다육집사님. 축하합니다. 저 이거 고장 났는 줄 알고 깜짝 놀랐었는데. 축하합니다. 초콜릿 기프티콘 보내드릴게요. 저한테 메일 주소, 초코들 카카오톡 아이디를 알아야 되나요? 그러면 제 메일로 제가 메일 주소 적을게요. 카카오톡 아이디 보내주세요. 카톡 아이디를 알려주셨네요. 제가 그러면 카톡 접속해서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육이는 내 친구, 내 친구 둥이사랑님. 감사합니다. 이벤트 되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럼 이벤트는 다 끝났고요. 그러면 이야기할까요? 같이? 어떤 이야기 좋아하시는지 모르겠네. 제가 요즘 책을 읽고 있어요. 책을 읽고 있는데 좋은 책 있어서 한번 소개해 드려 볼까요? 캐나다. 지금 딸내미 퇴근하면서 바카스 하나 사다 주네요. 같이 먹으면 좋은데 제 거밖에 없어서 저만 하나 따겠습니다. 제가 요즘 읽는 책 하나 소개해 드려 볼까요? 아, 하이오니님 제주도에 가시는구나. 제주도에 가시면은 영상 많이 올려주세요. 간접으로 여행 가는 기분 느껴보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방문해 주셔서 음악 들으러 또 가겠습니다. 아, 다육지사님 손이요. 이게 손이 좀 영상에서 좀 이쁘게 보이더라고요. 네, 빵디님 재밌으신가요? 감사합니다. 네, 후니님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아, 우영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벤트는 이미 끝났습니다. 이벤트는 이미 끝났는데, 우영수님 신청 안 하셨죠? 우영수님은 책 소개하시는 분이신데요.
좋은 이야기도 많이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제가 가끔 들어가서 보고 나와요. 책 좋아하는데 시간이 없어서 많이 보지는 못하거든요. 네. 저도 오늘 이제 이벤트도 끝났고, 그냥 혼자 멍하니 있을 수도 없고, 제가 책 하나 가져왔어요, 저도. 혹시 우영수님 이거 보셨나 모르겠네요. 우영수님 책 속에 한번 들어가 보세요, 다들. 나중에 그 좋은 책 많이 소개해 주시고 계시고, 이렇게 아이도 다 키우셔서 이렇게 키우시면서 얻은 내공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말씀 중에 다 묻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끔 들어가서 보거든요. 네, 제가 그래서 책 하나 가져왔어요. 무슨 책이냐면 이 책이에요. 하버드 강의 노트. 이게 제가 그냥 우리가 하버드는 안 가봤지만 하버드에서 어떤 강의 하는지는 보면 좋잖아요. 아니, 쉬워요. 그냥 모두가 다 아는 이야기인데 여기서 정리를 해놔서 가끔씩 보면은 가끔 무료하거나 할때 그냥 한두 페이지씩 보고 또 넘겨놨다가 또 나중에 보고 그러거든요. 아, 다육지사님 감사합니다. 몸들 바를 모르겠네요. 제가 하버드 이 강의 노트 중에서 이제 저도 만들기 뭐 미술 뭐 이런 거 하다 보니까 창의적인 일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제 좀 그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을 때가 있어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여기에 보면 이제 한 챕터를 보면은 혁신의 시작은 성공적인 모방이다. 아이작 뉴턴은 내가 더 멀리 볼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에 섰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또 파블로 피카소는 좋은 예술가는 모방하고 위대한 예술가는 훔친다라고 말했다. 피카소가 말한 훔친다는 루시니 주장한 나래주의와 일맥상통한다. 한 사람의 지혜란 한계가 있으며 모든 사람은 장점도 단점도 있기에 다른 사람 혹은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자신과 비교해서 그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려야 한다. 즉, 똑같이 따라하지 말고 그 안에서 교훈을 찾아내 더 나아지려는 것이 나래주의의 핵심이다. 우리가 뭐 나래주의가 뭐다 이런 것까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여기에서 이 말이 참 좋은 것 같아요. 한 사람의 지혜란 한계가 있으며 모든 사람은 장점도 단점도 있기에 다른 사람 혹은 그가 하는 일을 보고 자신과 비교해서 그 장점을 취하고 단점을 버려야 한다. 왜냐면 특히 우리 유튜버들은 많은 것들, 그러니까 우리가 유튜버, 진짜 유튜버 하시는 분들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유튜버 하면서 배울 것들도 많고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사람 거 보면서 모방도 하고 또 가서 보고 배우고 그러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이런 말 어떠신가요? 책도 읽어볼까요? 어떨까요? 다들 반응이 없으셔서 계속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피곤하신가요? 우영수님은 책 좋아하시니까. 정수파 반찬. 저 술 마시긴 마십니다. 소주 두잔 마십니다. 세잔 마시면 좀 주정할 수 있어요. 그두 잔까지 마셔요. 분위기에는 술이죠. 술이 있어야 분위기 또 띄울 수 있고.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올렸던 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대요. 나는 단한 번도 다른 이의 위대한 작품을 훔치는데 부끄러움을 느낀 적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대요. 아, 정수파파님 왜 쏘리예요? 술 마실 줄 알아야 돼요. 저는 좀안 받아서 못 마시는 거고, 저잘 마시고 싶은데. 아, 못 보셨구나. 나중에 한번 보세요. 왜냐면 스티브 잡스 그 살아간 생애가 많은 교훈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리고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이게 유튜버를 하면서 이제 많은 책을 접하게 되잖아요. 왜냐면 아이템만 가지고 한계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점점 내 재능을 확장시켜야 되고, 아마 다들 그러실 거예요. 그래서 책을 보다 보면 이런 말도 있네요. 잠재 능력의 보물창고를 열어라.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게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있는 것들을 그 보물창고를 열어라. 그러니까 다 그냥 가만히 가지고서 나도 할수 있어. 언젠간 할 거야. 다음에 해야지. 뭐 10년 후에 해야지. 그래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얼마 전에 그 우영순 TV, 우영순복님 TV 거기에서도 말씀하시더라고요. 실천하지 않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예, 네, 그런 것 같아요. 아, 채널 소개가 가능한 게 아니고, 오늘따라 다 제가 좋아하는 분들이 들어오셨네요. 그리고 저는 대부분 거의 한70% 이상 영상을 다 봐요. 근데 우영순봉님 TV는 너무 길어서 제가 그렇게 못 보지만 최소한 5분 정도 보거든요. 한번 들어가면은. 그러니까 정수파파님 TV도 들어가면은 거의 70% 이상은 무조건 봐요. 짧은 영상은 100%다풀 영상으로 보고요. 그게 예의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하면 다른 분들도 저희 채널에 왔을 때 그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좀 진정한 소통을 해서 그분들이 나중에 계속 이렇게 뭐 만나지는 않더라도 이렇게 서로에게 윈윈하고 힘이 되는 사람들이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정수파파님, 저도 정씨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다른 성공 채널 20개 이상을 보고 배우고 연구하라 하더라고요. 예. 맞아요. 아, 정수파파님, 정씨 아니시군요. 죄송합니다. 네, 맞아요. 왜냐면 저도 처음에 채널 시작할 때그 영상 엄청 많이 봤거든요. 제가 작년 2018년 2월 달부터 그 마음속으로 준비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책도 보고, 다른 영상들도 보고 하면서, 그러니까 본래는 저도 사실은 책 소개를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제가 우연히 세미나에 한번 갔었는데, 거기서 말씀하시길 책 소개는 조금 조심스럽다. 나중에 처음에는 괜찮은데, 나중에 어느 정도 채널이 크고 난 다음에, 저작권 문제를 말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 그러면서, 서점이나 그 저작자한테 이메일을 보내서 확인을 받는 게 좋겠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조심스러운 거는 조금 불편해서, 그러면은 나는 뭘 하지 하고 생각하다가 화분에 한번 그림 그려서 올려봤는데, 그다음부터 계속 하게 되더라고요. 어차피 제가 하는 게뭐 그림 좋아하고 그러니까 그쪽으로 하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다육식사님. 좋아하는 채널은 계속 보게 돼요. 맞아요. 다육이도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시고. 예전에 저 고양이 되게 무서워했었거든요. 어렸을 때 트라우마가 있었어요. 고양이가 밤에 저 자는데 막 울어서 엄청 놀란 적 있거든요. 그래서 고양이 싫어했었는데, 제 남편이 고양이를 그렇게 좋아해요. 고재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재영님은 제가 한 일주일 정도 됐었나? 처음에 네이버 TV에서 처음에 알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네이버 TV에서 빵 만드시는 거 보고 너무 깜짝 놀랐고 너무 감동받아서 그 유튜브에 가서 제가 신청을 했어요. 친구 신청을. 그래서 바로 친구가 되신 분인데, 빵 그 데코도 이쁘지만은 너무 정성껏 만드시고, 정말 그빵그 냄새가 저희 집까지 풍겨오는 것 같아요. 저빵 좋아하는데, 다른 그 베이커리 채널 많이 보거든요. 근데 고재영 채널님, 감동입니다. 그 지역 상생? 그쪽으로도 아마 힘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같이 인사 나누시고 같이 방문해서 서로서로 나중에 구독해 주세요. 오늘 구독, 지금 실시간에서 구독하시면은 아마 취소될 확률이 높아요. 제가 볼 때는. 저는 계속 그랬거든요. 그래서 지나고 나서, 한뭐 하루 이틀 지나고 나서 천천히 서로 왕래하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근데 동네 빵집이라고 말씀하시는데, TV에도 나오시고 상도 받으시고, 그걸 떠나서 그 고재영님의 그 진실성이 느껴져서 전 좋더라고요. 나중에 한번 방문하고 싶어요. 빵 엄청 좋아합니다. 경기도신 것 같았는데, 그쵸? 네, 감사합니다. 나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 신랑이 고양이를 엄청 좋아해서 저도 고양이를 좋아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어디 이렇게 탁 가고 싶다 땡기는 데 있으면 둘이 그냥 잘 다니거든요. 애들이 컸으니까. 언제 한번 또 고재영님 빵집에 갈 수도 있어요. 주말에 그냥 빵 먹으러 가자. 그래가지고 딱갈 수도 있어요. 아, 경기도 군포. 제 친구 예전에 살아서 제가 몇번 가봐서 잘 알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이야기거리 좀 전에 없어서 책 읽어드리고 있었어요. 아, 일요일은 쉬시는구나. 토요일 날은 그럼 하시는 거죠? 아, 시골 정말 좋아요. 근데 제가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자랐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중학교 때부터 도시로 오고 이제 서울로 오고 그랬는데 그 초등학교 애들이 시골에서 살긴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동으로 모든 걸다 알게 돼요. 그러니까 처세술, 특히 처세술, 그다음에 통찰력 이런 거를 어릴 때부터 알게 돼요. 왜냐하면 도시에서는 솔직히 학원 다니고 우리 애들도 도시에서 크다 보니까 서울서 태어나다 보니까 학원 다니고 뭐 학원 많이 안 보냈어요. 저는 제 방침이 있어서 많이 안 보냈는데 학원 다니고 또 학원 다니고 또 학원 다니고 이러다 보니까 애들이 그 그냥 공부는 잘해요. 다들 보면은 모든 애들이 공부는 웬만큼은 다 하더라고요. 못한다고 하면서도 대부분 잘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애들이 크면서 처세술이라든가 다른 사람을 대하는 방법, 뭐 배려하는 방법 이런 거를 조금 약간 부족한 것 같아요. 우리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랄 때는 다들 그냥 부딪히면서 이렇게 하면은 안 되겠구나. 뭐 이런 거 많이 배우잖아요. 그 산으로 들러 뛰어다니면서 배우고, 그다음 식물 이름 같은 거 그냥 자동으로 다 익혀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뭐 벼인지 쌀인지 이런 것도 다 애들이 공부를 알아야 되니까 좀 시대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재미없으신가요? 다 나가셨나? 책한번더 읽어드릴까요? 정수파파님 시골 어디로 가실 예정이세요? 아, 우영수님 계시네요. 재밌어요? 재미없어요? 아, 섬으로. 아, 섬. 낭만적일 것 같아요. 섬은 여행할 때 가보면 정말 낭만적이더라고요. 흑산도. 아버지 고향. 아, 아버님 좋아하시겠다. 어디신데요? 아버님. 제가 책한 페이지 더 읽어드릴게요. 이거, 아, 상태가 섬이시구나. 상태라는 곳이. 상태도라고 하는 것 같은데요. 상태도. 제가 책 하나 그 하버드 강의 노트 중에서 한 챕터 더 읽어드릴게요. 여기 들어오셨으니까 뭔가 얻어가는 게 있어야 되는데 제 지식은 딸리니까 책으로 대신해 드릴게요. 챕터 제목은 타인을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 존중받을 수 없다. 우리는 모두 타인이 자신을 존중해주기 바란다. 남녀노소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이 그러하다. 사실 존중은 상호 교환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타인을 존중해야 그로부터 존중을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하버드 학생들은 세상이 서로 다른 것들로 다채롭게 이루어졌으며 각각 존재의 이유와 저마다의 합리성이 있으므로 모든 사람과 사상을 존중해야 된다고 믿는다. 그들이 가장 경멸하는 부류는 바로 편협한 생각으로 가득한 인종주의자들이다.
존중은 일종의 고상한 미덕이자 문화적 수양이다. 세 사람이 길을 걸으면 반드시 스승이 있다고 했다. 이 세상에는 반드시 당신보다 더 훌륭한 사람이 있으므로 항상 겸손한 마음을 유치해야 한다. 또이 세상에는 반드시 당신보다 더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므로 언제나 관심과 배려를 기울여야 한다. 당신이 겸손함, 관심과 배려는 모두 타인에게 대한 존중으로 구현될 것이다. 타인을 존중하는 것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된다. 입으로만 떠드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으니 실제 행동을 통해 존중을 표현하자. 진정성이 있다면 상대방을 감동시키고 그에게 기쁨을 선사할 수 있다. 다 들으셨죠? 맞아요. 저도 아이들에게 배워요, 가끔씩. 진짜 아주 어린 아이한테도 배울 수 있더라고요. 아, 네모난 항아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 네모난 항아리님 그 역사 채널이신데 제가 되게 감동받았어요. 얼마 전에 윤봉길 의사에 대해서 올리셨는데 제가 그거 읽고 당장 구독했잖아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이렇게 되게 굵직하고 낮은 음성? 그러니까 굵직하고 묵직한 음성. 묵직한 음성이라고 하는 게 맞겠네요. 묵직한 음성으로 이렇게 역사를 소개해 주시는데 소개도 해 주시고 책도 읽으시고 하시는데 저 굉장히 감명 깊었어요. 같이 인사 나누세요. 이벤트는 끝났습니다. 이벤트는 끝났고 네, 다육치사님 감사합니다. 제가 다 좋아하시는 분들이 다 들어오셨어요. 그래가지고. 네모난 항아리님, 이름도 외우기 쉽잖아요. 네모난 항아리. 그 항아리 속에 역사가 가득 들어 있습니다. 지금 이벤트는 당첨자들은 소피아 선생님, 금손TV, 다나쌤, 고양이 치카와 오두방정, 헤이쿵님이 되셨고요. 플러스 오늘 발렌타인데이라 제가 초콜릿 한분 쐈는데, 그분 다육집사님이 되셨구나. 다육집사님이 되셨어요. 다들 책 좋아하시고, 그래서 저야말로 부끄럽네요. 제가 책 좋아하시고, 책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아시는 분들한테 감히 제가 책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오늘 처음이다 보니까 제가 말도 버벅거리고, 그래서 너무 부끄러워요.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그 읽은 것 중에서 타인을 존중하지 않으면 절대 존중받을 수 없다. 이 말에서, 그러니까 세 사람이 가면은 그 중에 한 사람은 스승이 반드시 있다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타인에게는 자존심을, 자신에게는 행복을 선사하라. 당신의 호감과 선량함을 드러내는데 상대가 당신을 적대시할 수 있겠는가? 이야기 속의 세무관이 지키고 싶었던 것은 자존심이었다. 이제 요거는 이제 위에 다른 내용들이 있었는데 제가 요 부분을 체크를 해놨네요. 좋은 내용이라서. 그러니까 타인을 존중하면 자기 자신도 존중받을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리고 어디든지 스승은 있으신 것 같아요. 정말로. 정말 유튜브 하면서 느끼는 건데 세상엔 정말 너무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똑똑하시고 본받을 게 너무 많고 매일매일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유튜브 하면서 항상 가장 이게 감사하는 마음인데 진작 할 걸, 하루라도 더 빨리 할걸 하는 생각이 매일매일 들어요. 왜냐면 어느 채널을 들어가더라도 다 정말 배울 점이 있더라고요. 아, 제나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벤트 응모해주셨는데 제나쌤이 안 되시고 다나쌤이라는 분이 되셨네요. 제나쌤은 영어 채널 운영하시고요. 전직 디자이너셨어요. 지금 영어로 이야기도 들려주시고 완전 프로페셔널 하십니다. 한번 들어가서 인사 나눠주세요. 제나쌤이 아니고 다나쌤이 되셨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바쁜데 들어오셨네요.
제가 요즘 제나쌤 이야기 올리는 거 재밌어서 재밌고 배울 점도 많아서 제가 요즘 지난번에도 연속으로 2개 보고 나왔잖아요. 너무 재밌어서. 그러니까 역시 다른 사람 살아온 이야기 듣는 건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내가 살아보지 못한 다른 인생을 듣는 거니까, 그쵸? 네, 제나쌤 너무 멋있습니다. 인사 같이 나눠주세요. 영어로 나누시네요. 영어로 나누시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진짜 유튜브 하면서 정말 배울 점들이 너무 많은 제가 한 사람 한 사람 다 배울 점들이 너무 많고 매일매일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또한개 읽어드릴까요?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이제 이야기 잘 못해서 책 가지고 와서 책도 같이 읽어드리고 있어요. 제나쌤. 또한 가지 읽어드릴게요. 낡아빠진 표현 방식은 버려라 라는 챕터예요. 이렇게 책 제목 보여드릴까요? 하버드 강의 노트입니다. 네, 항아리님 감사합니다. 챕터가 낡아빠진 표현 방식은 버려라. 말 잘하는 사람이 되고 싶으면 끊임없이 생각의 범주를 넓히고 지식을 쌓아서 창조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 영화배우 줄리 앤드류스가 명성좌자한 지휘자 아르투로 토스카니의 콘서트에 갔다. 모든 프로그램이 끝나고 그녀는 이 위대한 지휘자를 축하하기 위해 다른 유명 인사들과 함께 무대 뒤로 갔다. 사람들은 모두 토스카니니를 찬양했다. 정말 대단했습니다. 아주 독특한 해석이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칭찬을 했겠죠? 그런데 사실 토스카니니에게 이런 인사는 너무도 흔한 일상과 같았다. 그래서 감사의 말과 얼굴의 미소는 어딘지 모르게 무척 형식적이고 무성의했다. 그때 우아하고 부드러운 음성이 들렸다. 정말 미남이시네요. 고개를 돌려 바라보니 바로 줄리 앤드류스였다. 정신이 확 드는 느낌을 받은 토스카니니는 이 아름다운 배우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다. 나중에 그는 친구들을 만날 때마다 자랑하듯 말했다. 그녀는 나의 지위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내가 잘생겼다고만 했어. 어쩌면 그는 잘생겼다는 말을 처음 들었을지도 모르겠다. 어쨌든 이후 토스카니니는 앤드류스와 막역한 친구가 되었다. 제가 굳이 느낌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죠? 정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막 오늘은 좀 예쁘게 보이고 싶어서 옷을 쫙 빼입고 나갔는데 쫙 빼입고 나가가지고 일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사람들이 와서 넌 역시 일을 잘해 막 그러면서 일에 대한 칭찬만 하는 거예요. 저는 옷에 대해서 듣고 싶은데 일 잘하는 거는 몇십 년 동안 해왔으니까 그만큼은 하겠죠. 아주 잘하진 못하더라도 그럴 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다 똑같은 말을 할때 다르게 한마디 하는 게 그러니까 그뭐 그렇게 똑같이 말하는 게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당연히 그것도 칭찬이고 감사하지만 다르게 한마디 하는 사람이 더 눈에 띈다는 거죠. 근데 듣고 계시나요?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듣고 계시는 거죠? 진짜 아무도 안 계시나? 아, 정수파파님,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워요, 살아가는 게. 감사합니다. 이게 하버드 강의 노트라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고요. 그냥 다 아는 얘기인데, 그냥 하버드에서 좀더 이런 얘기들을 아마 강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살아가는 지혜서 같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가끔 이거 그냥 제가 자주 앉는 그 소파 옆에 그 탁자에 있어요, 항상.
아, 그렇군요.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좀 많이 버벅대죠. 우영수님처럼 잘해야 되는데 저는 그래서 제가 얼굴도 내밀어 볼까 하다가 다 도망갔을까 봐 얼굴도 못 내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좋은 말들이 정말 많아요. 좋은 말들이 많아서 제가 이렇게 막 여기저기 접어놨고 좀 지저분해졌어요, 많이. 아, 도망가실 준비하신다고요? 도망가시지 마세요. 여기 지금 이 책이 보면은 우리 유튜버들한테 다 들려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요. 아, 내밀어봐야 안다고요? 내밀어봐야 안다고요? 한번 언제 내밀어 봐야겠네요.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아, 리틀롱님 안녕하세요. 리틀롱님 반갑습니다. 들어오셨네요. 리틀롱님, 너무너무 예쁘신 분이세요. 예전에 배우가 꿈이셨다고 해요. 아마 지금도 진행 중이시지 않으실까. 한몇년 후에는 배우로 아마 등장하실지도 모르겠어요. 두 아이 키우고 계신데 너무 예쁘세요. 브이로그 올리시는 분인데 다 같이 축하해 주세요. 다 같이 인사해 주세요. 아, 감사합니다. 안성기님, 좀 예쁘게 그리려고, 잘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좀 예쁘게 된것 같아서 좀 부끄럽긴 해요. 끝났고요. 다섯 분. 소피아 선생님, 금손TV, 다나쌤, 고양이 치카와 우드방정, 헤이쿵님이 되셨고, 다육집사님이 초콜릿 가져가셨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유튜브 하다 보면은 좀 힘들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아, 네네. 감사합니다. 리트로님.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라서 좀 버벅대고 주절주절하고 있어요. 그래서 책도 갖다 놓고 책도 읽으면서 이야기도 하면서 그러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 책을 가끔 챕터 하나씩 가끔씩 들려드리고 있습니다. 아, 네. 정수파파님 감사합니다. 소주 조금만 드세요. 조금만 드세요. 기분 좋으실 정도로만. 아, 버퍼 없는데요? 아, 제가 말을 그렇게 했군요. 엄마의 서진님, 반갑습니다. 제가, 아, 지금에서야 봤어요. 반갑습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와주셨네요. 다양하게 이야기 올리시는 분이신데요. 그러니까 좀 여러 가지를 올리셔서 책 소개도 올리시고 브이로그도 올리시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엄마의 서재님, 엄마의 서재님 격하게 반겨주세요. 다 같이. 아, 컴퓨터 켜놔서 이상하게 들리나요? 아, 이제 괜찮은가요? 아, 소리가 메아리가 들렸었구나. 전 몰랐었어요. 죄송합니다. 이제 괜찮은가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오늘 처음이라 초짜라 그래요. 이해해 주세요. 아, 그렇구나. 아. 아무도 말씀을 안 하셔서 몰랐어요. 그냥 소리 껐습니다. 어쩐지 저도 이게 이중으로 들려서 저도 좀 사실 좀 답답하긴 했어요. 아, 그럼, 다육치사님 그렇게 하셨어요? 아, 엄마의 서재님 감사합니다. 제가 그래서 지금 책, 한 챕터씩 읽어드리고 있어요. 아, 그래요? 이어폰 끼고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아, 이어폰을 그러면 제가 휴대폰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그러면 휴대폰에다 이어폰을 꽂고 그걸로 말을 해야 되는 건가요? 아, 그렇구나. 그냥 소리 끄고 하는 게 낫겠네요, 그러면? 아, 파괴지형님 감사합니다. 아.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파괴지 형, 파괴지, 지금 발음이 좀 버벅거려요.
파괴지왕님도 여러 가지 다양한 컨셉을 올리시고 계시거든요. 워낙 여러 가지를 올리셔서 제가 어떤 컨셉이라고 브이로그를 주로 올리시죠. 그쵸? 파괴지왕님도 격하게 반겨주세요. 아, 목소리에 메아리가 나온다니까 제가 사실 조금 당황했어요. 근데 이렇게 알게 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만일에 몰랐으면 다음번에 또 그렇게 할거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제 늦게 오신 분들은 모르실 텐데 제가 책한 챕터씩 읽어드리고 있어요. 이야기도 하면서 책도, 왜냐면 저희 채널에 오셨으니까 뭔가 얻어가는 게 있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 챕터 또 읽어드릴게요. 실패해야 성공한다. 이거는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제가 일하면서 많이 느낀 건데, 이제 읽을게요. 경영의 신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말했다. 내 인생 사전에 실패라는 말은 없다. 실패는 나의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이다. 그의 말처럼 실패할 때마다 우리는 점점 성공에 더 가까워진다. 살면서 실패를 요리조리 피해 다닐 수는 없으며 누구나 실패의 쓴맛을 본다. 그러므로 실패를 두려워만 하고 두려워만 말고 그것이 눈앞에 왔을 때잘 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준비해야 한다. 물론 로봇이 아닌 이상 실패하면 우울하고 슬퍼진다. 어떤 사람은 이런 부정적 감정을 이기지 못해 자신감과 방향을 잃고 더큰 실패로 돌진한다. 반면 어떤 이들은 그 안에서 성공의 희망을 보고 꾸준히 노력해 결국 성공의 전당에 들어간다. 프랭크 카니는 대학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부모님의 잡화점 맞은편에 작은 피자 가게를 열었다. 19년 후 카니는 가맹점 3,100개를 보유하고 기업 가치가 총 3억 달러를 넘는 피자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 이 피자 회사가 바로 피자헛이다. 그는 창업을 꿈꾸는 사람들에게 의외의 충고를 했다. 여러분은 반드시 실패를 통해 반성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나는 거의 50개가 넘는 사업을 했어요. 그중 15개 정도만 그런대로 괜찮은 편이었죠. 그러니까 성공률이 30% 정도인 셈입니다. 반드시 최선을 다해 달려가야 합니다. 특히 실패한 후엔 더 힘을 내 달려야 해요. 언제 성공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 전에 우선 실패를 배우는 것이 현명합니다. 그러니까 실패해본 사람이 정말 크는 것 같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리트롱님.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실패를 안 해본 사람은 실패가 되는지 모르고, 네, 다육집사님, 감사합니다. 찾아뵐게요. 다시. 너무 예쁘게 잘 키우세요. 보면은 실패해본 사람들이 유튜브 같은 경우에도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뭔가 해봤던 사람들이 다시 다른 아이템으로 한다든가 이래서 더 크게 되는 사람들이 훨씬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막 욕심내서 막 크게 키워야지 하면서 막 그냥 이것저것 막 올리다가 나중에 지쳐서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아, 정수파파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오래오래 계셔주세요. 힘이 됩니다. 네, 리트롱님, 감사합니다. 찾아뵐게요, 제가. 모두 서로 적어놨다가 구독해주세요. 지금 이 시간에, 그러니까 실방 시간에 하면은 취소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서로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적어 놓으세요. 적어 놓으셨다가 한 이틀 후에 가서 구독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로서로. 어차피 한번 인사 나누는 건 인연이 있는 거잖아요. 웃김만 스쳐도 인연이라는데. 글로 대화까지 나눴으니 커다란 인연이라고 생각해요. 감사합니다, 엄마의 서재님. 자주 가서 많이 공부해야 될것 같아요. 한 챕터 더 읽어볼까요? 조직에 녹아들어야 생존할 수 있다. 유튜브도 하나의 조직이죠. 그러니까 저 가끔 유튜브에 이렇게 보면은 제가 정말 이 채널 괜찮네 싶어서, 물론 저만 괜찮다고 생각하지 않겠죠. 다른 사람도 그렇겠죠. 그래서
저는 제가 되게 필이 꽂히면 되게 장문의 글을 남기거든요. 장문의 글을 남겼는데 그분이 감사합니다. 자주 봬요. 이러고서 저한테 와보지도 않아요. 그런 분들이 몇분 계시거든요. 그럼 취소는 안 해요. 취소는 안 하는데 그냥 속상하더라고요. 속상하고 물론 이제 제가 와주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한 그게 문제이긴 한데 속상하고 그래서 저는 제가 구독할 때다 알람 설정을 다 해요. 100%. 100%다 하는데 그분 거는 알람 설정을 끄죠. 취소는 안 하고. 왜냐면 적어도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저한테 온 분한테는 어찌됐든 가서 댓글 한 줄이라도 남기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채널은 정말 도저히 못 보겠어 하는 제가 안 보는 그런 채널이라면 어쩔 수 없이 댓글만 한두 개 남겨드려요. 그런데 그렇지 않으면 거의 다 이제 구독을 해드리거든요. 하고, 알람 설정을 하고, 계속 이제 소통을 하고 그래요. 근데 이제 제가 가서, 이분 정말 괜찮으신 것 같아 해서 저는 막 열심히 댓글을 달고 왔는데, 자주 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딱 쓰고 저한테는 와보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슬프더라고요. 그분한테 요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조직에 녹아들어야 생존할 수 있다. 정수파파님, 늘 감사합니다. 저도 그러니까 좀큰 서랍이 되고 싶은데, 이렇게 마음이, 까까캔디님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제가 오르골 까까캔디님이 올리신 영상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거예요. 너무너무 귀여운 고양이 두 마리 키우시거든요. 회색 고양이랑 다른 색이 검정색이었던가요? 갑자기 회색 고양이만 머리에서 막 왔다 갔다 하는데 너무너무 귀여워요. 그리고 그 애들 털을 너무 예쁘게 깎아놓으셔서, 흰색, 죄송합니다. 흰색 이제 생각났어요. 애들 털을 너무 예쁘게 깎아가지고 걔네들이 또 인상, 표정이 좀한 인상파예요. 너무 귀여운데 걔네들 제가 그려보고 싶다고 맨날 그러고 있어요. 제가 그려서 메일로 보내드릴까요? 까까캔디님, 격하게 반겨주세요. 그리고 적어놨다가 구독도 해주세요. 제가 캡처해서 그려서 보내드릴게요. 메일로. 제가 캡처해 놓은 거 있어요. 지난번에 한 영상 7개쯤 본것 같아요. 댓글은 하나밖에 안 달았지만. 너무 귀여워요. 그 회색 고양이 특히 저 완전 예전에 고양이 무서워했었는데 남편이 고양이를 좋아하다 보니까 저도 어느 순간부터 꼭 괜찮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남편이 고양이 카페를 데려간 거예요. 거기서 홀딱 반했죠. 그리고 요즘 유튜브를 하면서 제가 고양이의 매력에 아주 푹 빠지고 있습니다. 특히 까까캔디님 고양이 정말 귀여워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요. 처음에 무서워했어도 점점 이뻐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유튜브 하면서 제가 배우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정말 한분한 분한테 배울 게 너무 많고, 너무 정말 감사해요. 유튜브를 시작했다는 그 자체가. 요거 챕터 읽어드릴게요, 이제. 조직에 녹아들어야 생존할 수 있다. 까까캔디님도 보여드릴게요. 하버드 강의 노트라는 책이에요. 이게 좋은 내용이 많아서 제가 그냥 옆에 두고 가끔씩 한 번씩 읽거든요. 아니, 하버드는, 정수파파님, 하버드는 그냥 잊어주시고요. 그냥 인생 살아가는데 좀 알고는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 다 그렇잖아요. 저도 맨날, 이거 읽으면서도 맨날 실천 못하거든요. 근데 한번더 들으면, 그래도 내일은, 어제 저 말을 들었으니까, 좀 실천해볼까, 이런 마음 들잖아요. 그래서, 제 채널에 오셨으니까 뭔가 하나라도 얻어가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한 챕터 또 읽겠습니다. 조직에 녹아들어야 생존할 수 있다.
물이 바다로 흘러들어야 영원히 마르지 않는 것처럼 개개의 직원은 기업이나 시장 같은 커다란 환경에 녹아들어야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고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 미국의 석유 사업가 짐폴 캐티는 말했다. 나는 100명이 각각 발휘한 1%의 노력을 이용해서 성공했습니다. 혼자 100%의 노력을 해서 성공한 것이 아닙니다. 단독 행동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경험과 감상을 타인과 나눌 생각이 없으며 어떻게든 혼자 숨어 있으려고만 한다. 이런 사람은 의도적으로 동료가 실수를 하게 만들거나 실수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경고하지 않는다. 그 때문에 실수하고 좌절과 실패를 맛본 직원들은 의기소침해져서 전투력을 상실한다. 이로 말미암아 조직은 곧 활력을 잃는다. 홀로 선 나무는 그러니까 이걸 제가 전체적으로 다 읽으면 너무 길어서 이제 중간중간 제가 이렇게 표시해놓은 부분만 읽고 있어요. 홀로 선 나무는 숲을 잃을 수 없듯이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도 조직에 녹아들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이 말은 정말 맞는 것 같아요. 지금 유튜브만 해도 물론 특출나게 뛰어나서 이제 제가 구독하는 채널 중에 그 깐지 할머니라는 분이 계세요. 93세의 어르신이신데 말씀도 재밌게 잘하시고 정말 우리 할머니 같은 느낌이에요. 볼 때마다. 그래서 그냥 보고 있으면 행복하니까 제가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도 다 똑같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할머니가 100명일 때 제가 구독을 했는데 지금 한 2만 명쯤 되실 거라면 순식간에 막 올라가더라고요. 아, 산 사람님 반갑습니다.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와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게 산 사람님은 그 난초도 키우시고 그러니까 닉네임 그대로세요. 산 사람님이세요. 제가 가끔 가서 저도 초등학교 때 시골에서 살아서 그런지 저는 그 자연에 사시는 분들 보면 좋더라고요. 그냥 보고 있으면 그냥 특별히 뭐 저한테 뭐를 정보 전달을 안 해주더라도 그냥 산그 풍경 자체가 저는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가만히 보고 있다가 나오고 그러는데 산사라님 축하해 같이 인사 나누시고 구독도 해주세요. 싼지 할머니 아니고요. 깐지 할머니예요. 깐지가 검정색 강아지예요. 강아지인데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손자분이 올리시는데 정말 그 손자가 효자예요, 효자. 그 할머니한테 그렇게 추억을 만들어주시는 게 93세의 할머니신데, 얼마 전에 TV에도 나오셨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한 200명일 때그 할머니는 100명 정도 되셨었거든요? 저 이제 500명 됐는데 그 할머니는 한 2만 명이 넘을 거래요, 아마? 네, 맞아요, 깐지 할머니. 예. 네. 근데 재밌어요. 그 할머니 보고 있으면 재밌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영화 보고 나서 말모이라는 영화 혹시 보신 분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말모이 보고 나서 제가 거기다가 댓글 썼어요. 그 할머니께 말모이 보여드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썼더니 그 손자분이 그렇지 않아도 영화관에 한번 모시고 갈 계획이라고 한 번도 가보신 적 없어서 모시고 갈 계획인데 좋은 영화 추천해줘서 고맙다고 쓰셨더라고요. 바쁘신데도 그 직장도 다니시는 것 같은데 가끔씩 오셔서 댓글도 달아주세요. 전 얼마나 황송하고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 손주분이 물론 다른 거지만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잘 나가는 그 분도 2만 명이 넘는 그분도 제가 댓글 한세번 달면은 가끔 한번 오셔서 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사실 2만 명이면 굳이 안 달아도 되는데 오셔서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전 너무 고맙더라고요. 너무 고맙고 그런데 어차피 유튜브도 하나의 조직이고 서로 윈윈하고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돕고 국위선양하는 거잖아요, 우리.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유튜브에 제가 나이가 좀 많아요. 54세 됐는데.
이제 유튜브에 녹아서 그냥 한 70세까지는 하고 싶어요. 지금 여기에 들어오신, 제 채널에 들어오신, 처음 첫 방에 들어오신 이분들 전 머릿속에 다 기억하고 저 70세까지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분들 실방할 때 제가 아프지 않은 한은 다 가서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끄러운데 제가 앞으로 계속 할 거니까. 계속 할 거니까. 어차피 저 채널에 소개란에 50대라고 써 있어요. 뭐, 4살 더 먹었다고 해서. 네, 맞아요. 15년 하려고요. 우영수님도 한 저랑 비슷하실까요? 저보다 조금 더 드셨을려나? 제가 괜한 말씀 드렸나요? 아이들이 다 컸다고 하셔서. 친구네요. 감사합니다. 친구예요, 우리. 책도 좋아하고. 저는 그 정도의 내공 있는 책은 못 읽고요. 저는 자기계발서 위주로 읽어요. 가끔. 가끔 읽는데, 그래서 우영수님 그 TV에 들어가서 보는 거죠. 허걱. 정수파파님은 어떻게 되시는데요? 뱀띠? 누가 뱀띠죠? 아, 저는 말띠예요. 뱀띠는 55세 되는 사람이 뱀띠죠? 아, 저보다 한살 더. 남자 나이는 비밀이라고요? 그러면은 누나라고 부르세요. 지금 이게 보니까 제가 다른 이제 외국 사이트도 그렇고 이렇게 들어가서 보면은 다 만일에 제가 지금 500명 이벤트 오늘 했잖아요. 그러니까 500명이면은 보통 뭐 200, 300, 400, 500, 뭐 600, 700 정도까지는 저랑 같이 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 정도 가시면은 이제 이분들이 보통 1년 후에는 몇천 명될거 아니에요. 구독자가. 그게 보통 같이 가더라고요. 같이 가는데 만일에 이제 여기서 힘들어서 그만두시다가 뭐몇 개월 쉬다가 다시 오시면 다른 사람들은 몇천 명가 있을 때 혼자서만 이제 한 800명 뭐 900명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지금 이렇게 같은 동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나이를 떠나서 동시대 같은 시간대에 이런 이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 친구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20대도 친구, 30대도 친구, 40대도 친구. 저 마음은 아직 한 30 정도 됐어요. 그러니까 그냥 다 친구고 그냥 서랍 언니라고 불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랍 언니라고 불러주시고 뭐 동생이라고 해주시고 까까캔디님 감사합니다. 캔디님 복 많이 받으세요. 아 진짜 애들 너무 귀여워요. 까까캔디님 범띠 아 우리 사촌 오빠랑 한 동갑이시네. 그래도 여기선 친구죠, 그쵸? 정수 오빠라고 불러드릴까요? 그, 까까캔디님 애들도, 애들 이름도 이쁜 것 같아요. 까까랑 캔디. 근데 애들이 왜 사이가 안 좋을까요? 사이가 너무 안 좋아요. 까까랑 캔디랑. 근데 그 시크한 모습이 매력 있어요. 네모난 항아리님도 50대 맞나요? 목소리가 묵직하신 게 약간 좀 그러실 것 같은. 아, 46살. 범띠는 저보다 4살 많은 사람이 범띠예요. 그러니까 58세가 범띠인 거죠. 아, 네모난 항아리님 40대. 죄송합니다. 아, 목소리가 되게 묵직하시고, 아, 목소리 매력 있어요. 40대시구나. 좋겠습니다. 제가 40대, 아, 40대 때 날았는데. 주인 닮나봐요. 집사님도, 까까캔디 집사님도 시크하신가요? 아, 정수파파님은 날고 계시고, 항아리님은 기어다니시면 안 됩니다. 기어다니시면 안 돼요. 무슨 일 하시는데 기어다니세요. 여기서 나이 다 밝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 잠수 타시나요? 다녀오세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렇게 이제 친구가 되면은 다음에 이제 다른 분들이 실방을 할때안 가면 왠지 미안한 거죠. 그러니까 꼭 가야 되는 거죠.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아, 저요? 저 목소리 깔고 있나요? 저 목소리가 좀 저음이라서 제가 목소리 이렇게 높여서 말하려고 되게 노력하는데 그게 잘안 돼요. 좀 저음이에요, 본래가. 제가. 네모난 항아리님이 목소리를 깔으셨지, 맞아. 제가 깔은 게 아니고 네모난 항아리님이 목소리를 깔아, 맞아요. 근데 그 네모난 항아리님 목소리 되게 멋있어요. 그책 내용이라든가 역사물에 너무 잘 어울리시는 것 같지 않나요? 저는 그렇던데. 제가 좀 전에 읽었던 조직에 녹아들어야 생존할 수 있다. 그 부분에서 이제 홀로선 나무는 숲을 잃을 수 없듯 아무리 우수한 사람이라도 조직에 녹아들지 못하면 성공할 수 없다. 이 부분까지 읽었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제 덧붙여서 그 IBM 인적 자원부의 말이 있어요. IBM은 단체 정신은 그의 소질을 반영합니다. IBM은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단체 정신이 없는 사람과 함께 일하지 않습니다. 나도 단체, 일은 개인이 아니라 조직의 역량으로 완성되는 것이다. 개인의 역량은 제한적이며 환경의 제약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쓰여 있네요. 아, 정스파파님이 나가시는 건가요? 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정수파파님. 정수파파님, 나가지 말고 계속 계세요. 오빠라고 불러드릴게요. 아, 좋아요 눌러주세요. 우영수님, 감사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저는 생각지도 못하고 있었어요. 목에 걸리시면 안 돼요.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그리고 유튜버님들한테 꼭 필요한 것또 하나 읽어드릴게요. 챕터가 조금 느리게 걸어도 괜찮다. 바쁘다는 의미의 한자, 바쁠 망에서 부수인 마음심을 빼면 망할 망이 남는다. 즉, 너무 바쁘게 살면 몸에 문제가 발생해 결과적으로 망한다는 의미이다. 현대사회에서 바쁜 것은 곧 스트레스를 의미하는데 대부분의 사람이 이 상태에 놓여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학생은 공부하느라, 청년은 직장을 구하느라, 가장은 일과 가정을 책임지느라 모두 눈코뜰 새 없이 바쁘다. 경쟁이 치열한 이 시대에 천천히 느긋하게 사는 일은 아무래도 불가능해 보인다. 조금만 여유를 부렸다가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만 같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느린 삶은 절대 당신을 실패로 이끌지 않으며 물질적 풍족함과도 큰 관계가 없다. 삶이라는 말에서 느리는 건강한 마음가짐, 긍정적 생활 태도를 의미한다. 마음만 먹는다면 우리는 모두 느린 사람이 될수 있다. 삶을 통찰하고 항상 여유로운 느린 사람이 되는 일은 절대 어렵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다. 또한 느리는 일과 생활 사이의 아름다운 균형을 의미하기도 한다. 그래서 느린 삶은 매우 조리 있고 질서정연하다. 현대 사회의 빠른 생활 리듬에 휩쓸리지 않고 평화로운 마음가짐으로 자신의 리듬을 지킨다면 각종 스트레스와 사방의 유혹을 무력하게 만들고 정신적으로 더 풍요롭게 살수 있다. 살다 보면 심신이 고달플 때가 있다. 이렇게 지치고 답답할 때는 머릿속을 가득 채운 고뇌와 걱정을 모두 잊고 반드시 체력과 정신력을 회복해야 한다. 거북이. 네, 정스파파님. 거북이 되시면 됩니다. 천천히. 스테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자주 안경 앞에서. 외국 분이세요. 외국, 스테파님. 한국말로 쓰셔가지고 제가
스테파님이라고 계시는데 이분이 외국 분이세요. 외국 분이라 조금 멘붕 왔는데 제가 영어를 잘 못해요. 하이 스테판. 아까도 제가 연습 삼아서 켰을 때 어떤 외국 분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라고 당황스러워가지고 꺼버렸잖아요. 요즘 제가 이거 이벤트도 있고 실방도 있고 회사 일도 바빠서 제가 자주 못 들어갔나 봐요. 오늘 들어가서 아주 장문의 댓글도 남겨드리고 영상도 한 두세 개 봐야겠네요. 저렇게 서운해하시면 안 되는데. 제가 처음에 외국 사이트 외에 처음에 막 대시하고 다니잖아요.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래도 가끔 인사 드리는 분인데, 아, 요즘 많이 안 갔었나 보다. 계속 책 읽을게요. 살다 보면 심신이 고달플 때가 있다. 이렇게 지치고 답답할 때는 머릿속을 가득 채운 고뇌와 걱정을 모두 잊고 반드시 체력과 정신력을 회복해야 한다. 하지만 마땅히 쉴 시간도 장소도 없고 쉴 만한 상황도 안 된다면 줄곧 열심히 살았는데 자신을 자유롭고 편안하게 풀어놓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 상황이 이토록 얻기 어려운 것인지 자괴감이 들수 있다. 사실 스스로 영혼을 위로하고 휴식을 제공하는 것은 그리 어렵거나 복잡한 일이 아니다. 방법만 찾는다면 일상 중에도 언제 어디서나 가능하다. 모든 것을 잊은 단 15분의 휴식, 30분의 명상만으로도 커다란 효과를 누릴 수 있다. 삶을 누리는 일이란 곧 삶의 빈틈에 주목하는 것이다. 삶은 맑은 차한 잔처럼 우릴수록 향기롭고 맛볼수록 깊고 진하다. 어쩌면 고생스럽고 지칠 수도 있다. 하지만 느긋한 마음으로 천천히 걷는다면 삶의 진수를 느낄 수 있다. 이게 삶자랑 의자랑 좀 어렵네요, 발음이. 듣고 계신가요? 다들, 아, 지금 일곱 분이라고 써 있는데 아무도 말씀을 안 하시니까, 다 계시는 거 맞죠? 삶은 달걀. 저 바카스입니다. 작은 딸이 사다 줬어요. 아, 까까캔디님 다시 오셨네요. 감사합니다. 한 챕터 또 읽어드릴게요.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없다. 사람마다 다 힘들 때가 있잖아요. 힘든 일을, 아, 작은 딸 11살이세요. 조금 아, 남자들은 좀 그런가? 좀 늦게 나셨나요? 금방 커요. 지금 11살 때 아빠랑 소통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예요. 조금 중학교 들어가면 아빠랑 이야기 잘안 하려고 해요. 피해 다녀요. 그러니까 지금 많이 많이 사랑해 주시고 표현해 주세요. 근데 정수파파님은 워낙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시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11살 때는 아빠 바본데 중학교 올라가면서 조금씩 바뀌더라고요, 애들이. 중학교 올라가면서 한 중2 때부터 조금씩 그냥 좀 아빠가 이렇게 포옹하려고 해도 좀 피하고 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지금은 그냥 뭐 인사 정도? 인사 정도만 해요. 다녀오겠습니다. 그때부터 때리시면 안 되죠. 그때부터. 다녀오겠습니다. 뭐. 다녀오세요. 안녕히 다녀오세요. 뭐. 안녕히 주무세요. 뭐. 이런 인사. 그 다음. 이제 어느 정도 이렇게 애들이 크면은 다 각자의 생활인 것 같아요. 제가 법륜스님 강좌를 많이 듣는데, 그 법륜스님이 항상 그러시거든요. 스무 살 되면은 그냥 각자의 인생이니까 내보내라고. 내보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법륜스님 강좌 한번 들어보세요. 좋은 것 같아요.
무슨 약속하셨어요? 정수파파님? 아, 기독교시구나. 아, 저는 고등학교가 기독교 학교였어요. 그래서 기독교 그 찬송가도 많이 알아요. 찬송가도 많이 알고. 아, 배신하기 없기. 엄마 배신하기. 너무 재밌어요. 근데 딸들은 클수록 엄마랑 더 친구가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우영수님 역시 잘 키우셨네요. 아, 저는 그걸 못했나 봐요. 우리는 그냥 좀 대면대면 하다 그럴까? 저랑은 좀 친구 같거든요. 옷도 우리는 셋이 같이 입고 그런데 딸만 둘이니까. 근데 아빠랑은 좀 대면대면 하더라고요. 아, 잘 키우셨다, 진짜. 그렇게 키우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 잘하고 계시네요. 그렇게 키우면 최고죠. 저는 지금에서야 알았어요. 그때는 왜 몰랐을까? 그때 그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애들 키운 선배님들이 이제 후배들한테 그런 거를 얘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소통 방송에서 이렇게 이제 같이 이야기하는 데서 들어오셔서 그런 얘기 들으면, 그러니까 한살더 먹은 사람들은 또 그런 얘기 해주고, 후배들은 요즘 뭐 IT라든가 무슨 신세대들만 알수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이야기 해주고 서로서로 교환하면, 정보 교환하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아, 까까캔디님도, 저는 까까캔디님 되게 젊으신 분이신 줄 알았어요. 한 30대 됐는 줄 알았는데. 따님이 26, 우리 딸이 25인데, 큰애가. 오, 그러시구나. 다 비슷한 연배네요, 다. 아, 반가워요. 너무 반가워요. 나중에 오프라인에서 한번 만나야겠는데요? 나중에 한번 오프라인에서 만나자고요. 저 전시회 할때 한번 오세요. 인사동으로. 와, 정수파파님 정말 잘하신다. 친구들 데리고, 야, 멋지네요, 멋지네요. 그러니까요. 지금은 다들 바쁘시니까 나중에 좀 성장하고, 다 같이 한번 보자고요. 제가 오늘 들어오신 분들 한분한분다 마음속에 새기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해서. 왜냐면 제가 첫 방이라 솔직히 막 스트레스 받았어요. 말을 잘할수 있을래나. 물론 이제 뭐 사회생활 하니까 맨날 말하지만 그래도 그거랑 이거랑은 다르잖아요. 70살 때쯤. 네네, 그때도 좋죠. 파고다공원 보내서 감사합니다. 저그 칭찬 그냥 감사히 받을게요. 힘이 되네요, 힘이. 아, 그냥 해보니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번에도. 한번 해보니까. 그리고서 이제 다들 오셔서 격려 한마디씩 해주시니까 용기가 더 생기는 것 같고요. 너무너무 감사해요. 아까 그 법륜스님 이야기 제가 많이 듣는다 그랬잖아요. 나가려고 하셨었어요. 나가지 마세요. 계속 계세요. 정수파파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나중에 정수파파님 실방할 때꼭 찾아뵐게요. 또 읽어드릴게요.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없다. 고되고 어려운 삶을 사는 사람이 스님에게 읍소했다. 아무리 노력해도 내려놓을 수 없는 일과 사람이 있습니다.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제가 수영이 부족한지 아무리 애를 써도 소용없습니다. 도무지 내려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그에게 찻잔 하나를 들고 있으라 한후 천천히 뜨거운 물을 따랐다. 스님이 멈추지 않고 계속 따르자 금세 물이 넘쳐났다. 뜨거운 물에 손을 대인 그는 깜짝 놀라 잔을 놓쳤다. 스님이 말했다. 이 세상에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없습니다. 아프면 자연스레 내려놓게 되지요. 그렇다.
우리는 종종 그 사람, 그 일, 그 감정, 그 상황, 그 모습 등에 사로잡혀 내려놓지 못한다. 이야기 속의 스님은 진정으로 아프지 않았기에 내려놓지 못한다고 보았다. 어쩌면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내려놓는 게 아쉬운 것 아닐까? 심각한 고통에 시달리고 어찌할 바를 모를 때는 반드시 자신에게 말하자. 이 세상에 내려놓을 수 없는 것은 없다. 내려놓을 줄 아는 사람만이 삶의 진정한 의미를 이해한다. 기쁨이든 슬픔이든 모든 것에는 끝이 있다. 얻고 잃으면서 삶이 서서히 완성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러니 내려놓는 것이야말로 자신에게 할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이다. 이 세상에 내려왔을 때 우리는 사랑과 즐거움 외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다. 세상을 떠날 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오직 가족, 친구의 사랑과 축복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갈수 없다. 인생은 단한 번뿐이기에 허송세월할 수 없다. 그러므로 내려놓을 수 없다는 감정의 응어리에 사로잡혀 삶을 허물어뜨리지 말자. 사랑, 우정, 일 등등 무엇에든 최선을 다하는 동시에 내려놓을 줄도 알아야 한다. 과거의 것은 그냥 흘려보내서 바람을 타고 먼지처럼 사방으로 흩어지게 하자. 당신을 슬프게 한 일들은 모두 잊자. 잊어야 그 자리에 새로운 기쁨이 자리할 수 있다. 즐거웠던 일들도 지나갔다면 그냥 흘러가게 내버려 두자. 좋은 기억이라도 내려놓아야